죽자 살자 걸어온 도배 외길 20년. 지금에야 빛을 보게 됐습니다. 그야말로 인간 승리 몸소 보여주는 달인. 그 같은 경우에는 한 7천만 원 정도 되는 공사. 7천만 원 정도 공사? 네. 한 달에 몇 개 정도 하시는 거예요? 두세 개 정도는 가능합니다. 긴 천장도 문제없는 이유, 바로 달인의 팀원들 덕분인데요. 박자를 맞춰서 한 번에 쓱, 그리고 자로 잰 듯이 같은 걸음 같은 폭으로 앞으로 나가는 팀원들. 일본인도 입을 딱 벌리고 놀랍니다. 속도도 속도지만은 차후 불량이 생기지 않도록 바른 후 또 확인하는 프로정신. 거기에 달인에 대한 신뢰로 똘똘 뭉친 환상의 팀원. 이게 잘 맞으세요? 매일 같이 다니는데요. 도배라는 건 정말 혼자 할 수가 없는 직업입니다. 똑같은 작업도 달인이 나서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사실. 오르락내리락에 시간을 절약하려 고안해낸 2인 1팀의 벽바르기. 달인의 팔자 공법으로 벽을 쓱쓱 훑어주고 다른 팀원은 사다리를 옮겨가며 박자를 맞추는 것이 달인 팀의 노하우. 이런 노하우가 발판이 돼서 작업하는 사람도 일을 맡긴 사람도 감탄할 수밖에 없다는 당연한 사실. 初めて見ました. この髪張りをですね、びっくりしてます. 도배하는 거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면 외국분들은 많이들 놀래하세요. 평소에 다니는 뭐 1,600 얼마라고 말씀하셨나? 아마도 맞아요. 저희 창업 비용은 더 안 들죠. 얼마나 들죠? 이거. 네. 이것만 있으면 되죠. 네? 또 하나. 네. 열심히 하겠다는 열정과 지치지 않는 정신.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창업 비용이에요? 그럼요. 기술 배우는데 뭐가 들어가겠어요? 열심히 하겠다는 노력하는 자세, 그것만 있으면 배울 수 있는 거죠. 자녀들의 입학식이나 졸업식 한번 마음 편히 다녀온 적이 없다는 달인. 어떻게 보면 서글펐던 그 시간들이 지금에서야 이렇게 큰 결실을 맺게 했다고 합니다. 도배라고 쉽게 우습게 생각해서 아니 나도 도배나 해봐야지 하고 들어왔다 하시는 분들은 백발백중이면 얼마 못 가서 다 그만두십니다. 몸이 움직여야 일을 끝나니까 우리 도배가 63빌딩 오르락 내려야 집에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정도로 힘든 일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좌절하지 않고 견뎌내는 끈기, 그 하나로 도배의 성공 신화를 만들어낸 방재한 달인. 아래를 봐요. 아래를 보면 굳은 일이고 험한 일이고 힘든 일이라고 해서 안 좋은 일이 아닙니다. 땀의 가치를 가르쳐주는 이 일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다 같이 한번 파이팅했습니다. 도배 하나로 해외 진출한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부산 남포동에 위치한 세 번째 자영업 달인. 넓은 가게 안은 언제나 인산인해를 이루고 종일 눈코 뜰 새 없다는 주방에서는 쉬지 않고 음식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 선선한 요즘 날씨에 딱이라는 이것. 뜨끈하니 맑은 국물에 육수에서 살짝 익힌 부드러운 완당 가득 넣어주면 그야말로 천상의 선물이 따로 없다고 하니 아이고 맛있겠다. 아이 근데 완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밀가루 이렇게 해갖고 얇게 말아가지고 고기 이런 거 해갖고 그러니까 일종의 만두 비슷한 거지. 부산만 있는 그런 음식이야. 오늘 하루 종일 완당이 벌어들인 돈. 우와! 아니 이게 다 얼마래요? 완당 하나 팔아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벌어요? 현금이 한 360만 원 정도 됐어요. 360만 원이요? 예. 카드는 오늘 250만 2천 원. 250만 원이요? 610만 원? 610만 원. 1매출? 예. 남과 같이 해서는 그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남이 주로 안 하는 거. 안 하는 거. 가게 한쪽 한 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 그 안에서 달인은 오늘도 완당 만들기 한창입니다. 양손을 쉬지 않고 움직여가며 만들어내는 완당. 이게 다 몇 개래요? 1초에 한 개씩 만들어지는 듯한 스피드한 손놀림. 자세히 살펴보니 한 손에 피를 쥐고 다른 한 손으로 속을 콕 떼서 얹으면 엄지손가락으로 톡 하고 밀어주는 게 달인의 노하우. 기계같이 빠른 손놀림. 보는 사람들도 감탄 감탄. 저렇게 보여주는 게 아주 그 손님들한테 고객들한테 아주 굉장히 어필이 되는 것 같아요. 저거 쳐다보면은 한 번 더 오게 되죠. 큰 길까지 줄이 서 있는 때가 많거든요. 그랬을 땐 뭐 한 1억 이상 안 벌겠어요? 한 달에? 네. 완당 한 그릇에 얼마예요? 완당 한 그릇에 6천 원입니다. 몇 분 정도 오세요 손님들이? 평일에는 뭐 한 5, 600명 그리고 주말에는 한 1,000명 정도는 옵니다.
6천 원에 1,000명이시면은